예, 하트에 적당한 스페어 던전을 그 노가차 덱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신마르코 덱이라든가 이런 덱을 꾸려봤자 여러분들 뭐야 이런 것들은 당연히 깨작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레이드를 한번 띄워보려고 노가차 덱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 녀석들이 다 레벨이 만렙이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웅들이랑 조금 갭이 있을 수도 있긴 한데 그 영웅들을 이제 좀 레벨업만 시키시면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수인우치 같은 경우가 스토리 던전에서 나오고요. 좀잘안 나오긴 하지만 도시다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영웅들은 스펠 던전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히나마갈의 크로콜다의 카쿠. 그리고 사실 에넬도 노가차 영웅이기 때문에 에넬 덱으로 좀 데려갈까 하다가 또 에넬도 왜 이것도 구하기 어려운데 왜 NL을 넣느냐 이럴까봐 또 혼날까봐 친구 선장으로만 NL을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예, 친구 선장은 데려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친구 선장으로 아오키지나 뭐 신마르코라나 이런 애들 데려오면 더 강력합니다. 하지만 NL로 데려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지 1부터 한번 차근차근 잘 해볼게요. 이게 굉장히 긴 동영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 좋아. 아유, 쉽게 잘 잡는데요. 지금은 1주년 배가 있기 때문에 턴작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 이번 주에 끝내셔야 됩니다. 1주년 배 있을 때, 이 하트의 작단을 끝내셔야 돼요. 아셨죠? 로우루치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 끝내시는 게 좋습니다. 아유, 뭐, 쉽네요. 지금, 이거 뭐, 히나를 선장으로 데려와도 쉽네요. 이 정도야 뭐 별거 없죠. 자, 보스전까지 쭉쭉 한번 가볼게요. 진짜 별거 없네요. 데미지도 잘 들어가네. 웬일이야? 그만큼 얘네들이 약하다는 거죠. 자, 이제 다음은 중간 보스입니다. 중간 보스부터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아, 잠깐만! 아, 여기서 맞으면 안 되는데. 근데 얘네를 데려왔지. 얘네를 데려왔기 때문에 힐러가 있다는 거죠. 네, 힐러가 있습니다. 고기도 잘 나왔어요. 오케이. 고기도 먹고. 자, 가자. 쉽다. 오케이, 좋아. 자, 이 녀석이 이제 펭귄, 샤치의 펭귄인데, 이 녀석은 이제 선제 공격으로 심지 출현율을 상승시키고요. 그 다음에, 체력이 20% 밑으로 내려가면 모든 슬롯을 폭탄으로 만들고 블라인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체력 관리를, 이 녀석 체력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공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공격이 이제부터 잘안 들어가죠. 예, 맞습니다. 오케이. 3000 정도 데미지가 들어가네요. 한번 다시 공격을 할게요. 어차피 지금, 공격을 엄청나게 해도 체력이 20%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요. 한대더 맞고요. 자, 여기서 그 마가렛은 1턴 공격을 지연시켜요, 상대방. 그렇기 때문에 지연을 좀 시킬게요. 골프하우스 있으면 당연히 데려가는데 골프하우스 못 오죠. 속수성 영웅밖에 안 되니까 2턴 동안 이제 공격을 할 수가 있게 됐고요. 그리고 요 녀석은 적전체를 중독시키고 1턴 동안 타격형 캐릭터의 공격력이 1.5배가 된다. 지금 타격형 캐릭터가 NL이 있고 카쿠가 있고요. 히나는 아닌가요? 히나도 잠시만. 아니네요. 예. 그러니까 NL 크로콜다일 카쿠로 공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걸로 이렇게 쓰고 지금 못 잡아도 다음 턴에 잡으면 되죠. 잡자! 오케이! 좋았어! 중간 보스 잡았고요. 예. 중간 보스 잘 잡았고. 아, 좋아요. 아, 쉽네요. 예. 잠깐만, 왜 거북이 붙었지니? 오케이. 자, 가자. 가자. 좋아. 잡을 수 있다! 노가차도 할수 있다! 노가차도 할수 있다. 지금 뭐 스킬업이고 뭐고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스킬업이고 하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1주년 배가 있기 때문에. 오케이, 좋아요. 자, 이제 보스전인데, 보스전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의 선제 공격으로,
우측에 있는 영웅들을 모두 고기로 만들어 오고요. 그리고 체력을 50% 감소시킵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메리트가 바로 이 수인 루치입니다. 수인 루치 같은 경우는 인접 슬롯을 속으로 바꾸는데 추가로 고기 슬롯도 다 바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 빼고는 다 속 슬롯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일단은 슬롯을 고정을 한번 시킬게요. 자, 그렇게 하고 카쿠의 필살기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NL로 공격을 그 속수성 공격력을 두 배로 올려줄 수가 있습니다. 연습 안 하고 했는데 그래도 잘하죠. 잘하네. 잘해보자. 공격을 잘해보자. 오, 좋아. 데미지 잘 들어간다. 그렇지. 잡을 수 있다. 노가차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하! 네, 이렇게 노가차도 할 수 있습니다.